서울에서 새벽부터 분주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려면 시라국집에 간다. 시라국집은 보통 새벽 4시 반 정도에 연다. 새벽에 가면 오히려 자리를 잡기가 힘들다. 나는 그래서 항상 아침에 간다. 장어를 뼈채 가마솥에 넣어 우려내어 끓인다. 장어 건더기를 곱게 갈고 눈이 고운 채 걸러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먹기 좋다. 부추무침과 고추양념, 젓갈 등으로 국의 간을 맞추면 된다. 산초를 뿌리면 추어탕 느낌이 나서 더 좋다. 어머니부터 2대에 걸쳐 운영하고 계신 시라국집이다. 딸은 한결같이 미소 지으며 늘 우리를 반긴다. 새벽이든 오후든 어느 계절이든 동생은 늘 밝은 얼굴이다. 장성한 아들이 있음에도 동생은 30대쯤으로 보인다. 천장에는 손님들이 남기고 간 낙서가 가득하다. 페인트칠을 다시 해도 또 어느새 빈틈이 없다. 동생이 수저를 닦아 수저통에 정리한다. 자신의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동생을 보며 감동을 느낀다. 사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는다. 작은 시라국집이지만 동생에게서 프로의 모습을 본다. 그릇을 비운 게 아니라 닦은 것 같다. 언제 먹어도 든든하고 맛있다.